안녕, 식감이 좋은 영어 학습 아상영어다 35번을 보도록 할게. Wouldn't it be nice? 좋지 않겠니? 좋지 않을까? 만약 여러분이 데리고 여기서 잡는다면 take 사람, by 신체명을 쓰면 이 사람의 손을 잡는다 이런 뜻이 되겠지. 핸드가 나왔으니까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고객에게 손을 잡고 안내해 줄수 있다면 각 사람을 여러분의 매장 곳곳을 안내해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? 좋지 않을까? 뭐 하면서 가리키면서 모든 멋진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원해 그들로 하여금 구매를 고려하기를 원하는 이 제품들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드나 특히 즐기지 않겠지. 낯선 사람이 그들의 손을 잡도록 시키는 것을 즐기지 않아. 그리고 끌고 다녀 그 사람들을 매장 곳곳을 끌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. 그래서 later 차라리 잠깐만. 차라리 허용해라. 상점이 하도록 그 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가져라. 개설을 해라. 가져라. 중앙 통로를. 근데 중앙 통로의 역할이 뭐야? 이끌어주는 통로 고객들을 매장 곳곳으로 그리고 허용해줘. 그 쇼퍼들이 볼수 있도록 많은 다른 부서들을 혹은 제품에 있는 곳, 상품이 있는 곳을 볼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중앙 통로를 만들라는 거지.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무관하기 때문에 버리고, 그 다음에 this pass, 이 중앙 통로는 이끌어주겠지, 이어주겠지, 여러분의 고객을. from, 크게, from entrance를 입구에서 to be, 계산대로. 여러분의 고객을 이끌어준다. 이거지. 그 다음에 이건 부연 설명이야. through the store니까 상점 곳곳. On the route는 그 여정, 그 다음에 뭐 경로, 여러분이 원해 그 고객들이 취했으면 하는 그 경로를 경로로 all the way 내내. 그래서 이 길은 이끌어준다 고객을 입구에서 계산대까지. 나머지는 부연 설명, 경로, 상점 곳곳의 경로, 여러분들이 원해 그 고객들이 취했으면 하는 경로 내내.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분들.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받길 바래. 안녕.